해봐요, 날 따라 해봐요, 날 따라 해봐요, 이렇게. 친구들 안녕, 토토토 도미예요. 오늘은 도미와 함께 캐리의 비밀 친구 콜라를 색칠하고 또 꾸미면서 한번 놀아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 놀 준비 됐나요? 아, 좋아요. 그럼 렛츠 플레이. 잠깐. 보는 것도 좋지만 아래 링크에 들어가서 그림을 다운받아서 토미와 함께 같이 놀면 좋을 것 같아요. 콜라는 우주에서 와서 그런지 어두운 회색을 하고 있어요. 아, 친구들, 근데 콜라가 왜 이름이 콜라인 줄 알아요? 캐리가 이름을 콜라로 지어줬대요. 왜냐면 콜라가 이렇게 검은색이잖아요. 그래서 콜라랑 색이 비슷해가지고 콜라로 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콜라의 머리와 몸통을 색칠을 다 했어요. 자, 그럼 콜라와 함께 한번 인사를 나눠볼게요. 안녕 친구들, 나는 콜라야. 오늘도 너희들과 함께 놀 수 있어서 너무 기뻐. 재밌게 끝까지 놀자. 유후! 우리 친구들 콜라랑 인사 잘 나눴어요? 좋아요. 그러면은 나머지도 칠해보도록 할게요. 입 주위를 다 칠해줬어요. 코. 코도 이쁘게. 한 군데만 더 칠하면 콜라를 다 칠하는 거예요. 어디가 남았을까요? 코, 눈, 귀, 바로 입. 맞아요. 입을 칠해주면 돼요. 입은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콜라를 다 칠해주게 되었습니다. 에? 뭐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 머리랑 입이랑. 아, 그렇네. 우리 친구들이 맞았네. 리본을 안 칠해줬네. 근데 제가 이 리본을 남겨둔 이유가 있어요, 친구들. 리본은 색을 안 칠하고 마지막에 아주 예쁘게 이 우주 색종이로 꾸며줄 거예요. 마지막까지 기대하세요. 알겠죠? 자, 초록색으로 지붕을 색칠할게요. 토미는 초록색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초록색을 좋아해요? 아니면 따로 좋아하는 색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색으로 한번 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똑같이 검정색으로. 오, 좋아요. 오, 이뻐. 콜라야, 너 집 꾸며봤는데 어때? 마음에 들어? 콜라가 대답이 없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어떡하지?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 콜라의 뼈다귀를 맛있게 색칠해줘서 콜라의 마음을 좀 달래줘야겠어요. 참고로 이 소리는 이 고기 패티를 익히는 소리예요. 집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토미가 맛있는 뼈다귀를 주고 사과를 해줘서 마음이 좋아졌어. 해? 마음 풀게. 고마워 콜라. 아, 콜라가 마음을 풀었어요, 친구들. 너무 기분 좋아요. 신나게 발바닥을 요요요요요. 신나게. 이제 드디어 콜라의 리본을 한번 꾸며볼 텐데 색종이를 반으로 접을 거예요. 슉. 그리고 한 번 더 반으로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슉. 그 다음에 펴서 이제 이 한 사각형을 잘라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가위를 쓸 때는 가위에 여기 닿으면 아야 하면서 다칠 수가 있으니까 조심조심 사용해야 돼요. 알겠죠? 하나를 잘라줄 거예요. 그리고 이 자른 거를 또 반으로 접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나뭇잎 모양으로 한번 잘라볼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뭇잎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번 잘라줄 거예요. 나뭇잎 모양 같죠? 여기 있는 양 끝을 여기 가운데에 이렇게 가운데로 향하게 해서 붙여줄 거예요. 풀을 묻혀서 여기 안을 이렇게 퐁퐁퐁퐁 쓰다만 택종이를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잘라준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를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에 풀을 묻히고 풀을 묻혀서 자 이 끝에 이렇게 붙여주면 짜잔 멋쟁이 리본 완성! 보이나요 우리 친구들? 콜라는 토미에게 아주 선물 같은 존재야. 그래서 이 리본을 달아줄게. 이렇게 해서 캐리의 비밀 친구 콜라 완성! 유후! 친구들 재밌었나요 오늘? 토미는 우리 친구들과 놀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보는 것도 좋지만 아래 링크에 들어가서 그림을 다운받아서 직접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토미랑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해피 패밀리 캐리!